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. 네. 우리 이만갑의 기둥 순실 형님이 아니 잡지의 모델이 되셨대요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잡지 모델이요? 아니 나는 막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예쁜 애들 많은데 왜 나보고 잡지 모델 하다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어떤 잡지예요? 애견 그 잡지 모델인데요. 애견 잡지요? 멍멍이네, 고양이네 이런 거 얘네들 하는 거. 아 근데 무슨 개를 닮았길래 왜? 근데 진짜 보니까 나 생겼더라고. 어머 그 개 있잖아. 얘가 저 개 이름이 뭐죠? 짱어네요, 짱어. 짱어? 얘가 8억 5억이 돼, 5억. 5억이네요. 5억이 돼, 몸값이 나보다 더 비싸, 얘가. 아이고. 얘는 애기예요, 얘는 애기. 예쁘다, 얘네 애기가 지금 2달 된대, 20kg 나간대요. 그래서 닮았다고 섭외... 아니, 닮았다는 게 아니라 얘 기상하고, 저희 기상하고, 그 용감성이 딱 닮고, 내가 딱 그런 거 같다. 금상첨화네요. 용맹함에 섭외를 했는데,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. 그래! 그게 아니, 걔 인터넷에 가니까 예. 그 남희석 닮은 개도 많더라고요, 이렇게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아, 나 봤어요, 봤어요. 이게 남희석 개 치면 나오는 게 있어요. 예. 정말요? 많아요. 이렇게 개가 웃긴 줄 알아요. 아, 진짜 똑같아. 잡지사 사장님, 예. 치아와 한 마리 줘요. 연락 주세요. 턱살기 한 마리. 아니,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 저는 퍼브입니다, 퍼브. 아, 퍼브. 예, 저... 그리고. 치아 한 마리, 예, 드리고 가세요.